조신환 위원님이 일단 입장 발표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. 네. 오신환 의원님이 아침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오늘 중으로 오신환 의원님을 만나서 진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다시 한번 어제 의원총회에서 어렵게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합의안이 추인이 된 만큼 그 합의안대로 추진하는 것이 또 당에 소속된 의원의 도리라고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또 설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설득이 안 될 경우에 사보임 그만해서 네, 하실 계획이 일단은 뭐 아니요 최대한 설득해 보겠습니다. 방금 오시라면 문자와 그 사보임은 안 하기로 지금 약속하셨다. 그래서 사실 강행하시는 게 안 된다. 네, 제가 제 최대한 사개특위 의원들과 협의해서 일처리를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손 대표님께서는 아까 사보임하라는 얘기로 들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. 아마 그렇게 많은 분들이 해석을 하실 겁니다. 그러나 원내대표로서는 최대한 사개특위 오신환 의원님이 그동안 이 일에 계속 기여를 해오셨고 또 관여를 해오셨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매듭을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설득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보임을 안 한다는 전제로 투표를 했다고 저쪽에서 말씀하셨는데 맞나요? 네, 그쪽의 주장입니다. 네. 오늘 언제쯤 오시는 의원님 만나실 계획이신가요? 네, 조만간 만나겠습니다. 연락해서 만나고. 그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 오늘 김건영 원내대표 원내대표 회담에서 바른미래당 끝까지 가겠냐고 질문에 끝까지 갈 수 없을 수 있다.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대표님께서 민주당 가실 수도 있다. 본인 후진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다고 그 발언을 했는데. 제가요? 네, 그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렇게 공개 발언을 했는데 혹시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. 저에 대한 모욕입니다. 제가 그 나경원 대표가 무슨 얘기했는지 정확하게 찾아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난번 양평에서 있었던 워크숍에서 바른미래당 간판을 들고 내년 총선에 반드시 나가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한 사람이 저 혼자입니다. 예, 그거를 기억해 주십시오. 사보임 허가하지 말라고 한국당의 일장실 지금 찾아가셨거든요. 뭐 보고 받으시고 뭐 각 당들이 또 각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행동들은 또 하리라고 생각하지만 또 저로서는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려해보고 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혹시 그러면 뭐 설득은 오늘까지인가요? 그 시한. 뭐 시한이 있는 건 아닌데요. 예, 최대한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. 사개특위 시한이 있으니까 조금 결정을 빨리 내려야 한다고. 시한이 원내대표 합의를 가능하면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오늘 오신환 의원님 페이스북 글 올린 거에서 사전 교감이나 이런 건 전혀 없었고요? 네, 교감은 없었고 어제 제가 만나서 이제 합의안이 추인이 됐기 때문에 좀 잘 협조해달라고 만나서 부탁을 드렸습니다만은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. 오 팀장님께서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고 내일 아침에 본인 입장을 저를 만나서 직접 말씀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직접 만나는 대신에 아마 글을 올린 것 같습니다. 다시 한번 만나서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 오신환 의원 외에 사개특위 같이 계신 권은희 의원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얘기를 하셨어요? 어떻게 정리하셨어요? 뭔 얘기요? 뭐 의견을 오신환 의원처럼 단위 갈 것인지 아니면 어제 결정된 추진된 내용대로 갈 것인지 그게 무슨 얘기예요? 아니 그러니까 사개특위에서 두 분이 계시잖아요. 네. 그러니까 한 분은 지금 그대로 갈 수 없다고 입장을 명확히 밝히신 상태인데 네. 나머지 한 분과도 얘기를 해보셨나 이 말씀이죠? 예예 권은 의원과도 어제 제가 만나서 별도로 만나서 말씀 나눴습니다. 예. 그 어제 그게 당론이 아니라는 얘기가 있잖아요. 3분의 예. 2가 아니라서 예. 본인이 사개특위에 가서 본인 소신껏 하는 게 문제가 없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당론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?
이 당헌에 당론으로 재정권 3분의 2 이상으로 정한 당론이라 할지라도 본인의 소신에 따라서도 투표를 할 수도 있습니다. 네, 그렇지.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은 개개인들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아무리 당론으로 정해서 기소한다 하더라도 본인의 소신을 끝까지 굽히지 않는다면 그거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사정들이 있는 건데요. 또 당의 합의안이 추진이 돼서 또 당의 저는 총의를 모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추진된 결과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될 책임도 또 원내대표에게 있는 겁니다. 예,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신한 의원님 다시 만나서 선택하겠습니다. 오늘 만일 선택해도 뜻을 굽히지 않으시면 그거는 그 다음에 얘기할게요. 예. 자, 마치겠습니다. 예.